네,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우리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아, 같이 읽죠. 절수가 길지 않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였으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오늘 제목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네, 물이 뻔뻔하게 구하라. 오늘 이것이 말씀의 제목입니다. 아, 이 기도는 참 능력이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도 경험하게 되고 신비한 일들이 참 그 기도 가운데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금요일날 마음껏 부르짖고 또 간구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우리를 알고 계시고 만져주시고 역사하는지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아요.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통성으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이 힘이 납니다. 그것이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위로가 되고요. 지금까지 한 번도 소리를 내어서 기도해보지 못했는데 여기 와서 옆에 있는 기도하시는 분들의 힘을 빌어서 같이 한번 소리를 내어서 또 기도해보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에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 또 은사를 맛보기도 하고 병이 낫기도 하고 응답받기도 하고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맛을 보면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아직 낯설고 내가 기도 어떻게 해야 되지 모르겠다 뭐 그러신 분들은 오늘 또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또 기도의 한 부분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1장에 오늘 본문 1절부터 13절까지는 기도와 관련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1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1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쭤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이 2절부터 4절까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5절부터 8절까지가 오늘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한밤중에 친구가 벗이 그 친구에게 찾아오게 되는 그 스토리를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기도는 이런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9절부터 또 13절까지인데 9절을 한번 보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9절인데요 9절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11장 9절 제가 준비해달라고 했는데 볼까요?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많이 본 구절이죠.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구절이 9절부터 13절까지 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13절까지 기도에 대한 것만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기도문, 두 번째는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와 관련된 이야기를 통해서, 세 번째는 구하라, 그 다음에 찾아라, 두드리라. 이 이야기를 통해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구절이 예수님께서 가르쳐주는 기도 가운데 오늘 세 번째 내용인 것입니다. 그 중에 두 번째 내용을 가운데 있는 것을 제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밤중에 친구가 찾아왔어요. 이스라엘은 낮에 더운 할 수만 있으면 이게 해가 지고 서늘할 때 이동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동하다가 이제 밤이 깊어지고 한밤중에
친구의 집에 마을에 도착을 한 것 같아요. 아 그런데 한밤중에 찾아오는데 여행 중에 배가 고팠겠죠. 그래서 자기 알고 있는 친구 집에 갔습니다. 아 가서 야 내가 여행 중에 왔는데 아, 내 가족들과 함께 왔으니까 먹을 것을 좀 달라라고 이렇게 온 거예요. 아 그런데 이 친구 집에 왔는데 친구가 먹을 것이 없습니다. 아 자기 집에 만들어 놓은 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 여행 중에 찾아온 친구들을 자기 집에 두고 자기가 가서 또 다른 친구 집에 가는 겁니다. 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어떻게 해요? 야 지금 내 친구가 여행 중에 왔는데 내가 지금 집에서 이 사람들에게 먹일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너희가 좀 먹을 것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지금처럼 이 음식이 아니고 우리 시골에 그냥 뭐 동에 숟가락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동네에서 여러분 시골에 살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지금도 시골 가면 저녁 8, 9시만 되면 다 주무세요. 맞죠? 한밤중에 됐는데 한 잠이 들었는데 남편과 아내만 잠이 든 게 아니라 이제 아이들도 같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가옥의 구조를 보면 안방이 있고 중간방이 있고 사랑방이 있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거실 있고 그냥 한 방에서 이렇게 같이 자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까요 얼른 쫓아 나온 겁니다. 안에서 자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와가지고 다 잠들었다고 조용하라고. 그러니까 안에 짐승도 있을 테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이 깨고 나면 다시 재우는 것이 또 번거로우니까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제발 조용하라고. 우리 집에도 먹을 것 없다고. 그런데 한 동네에서 하니까 이 형편을 다 아는 거예요. 누구 집에 가면 먹을 것이 있겠다는 것을 알고 간 거예요. 이 밤에. 그러니까 이 친구가 우리 집에 먹을 것 없다 그러니까 찾아간 친구가 뭐라 그랬어요? 뻥칭이는 먹을 게 있잖아. 너희 집에 맨날 이 양식을 많이 준비해놓고 내가 다 알아. 빨리 가지고 와.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겠어요? 그것도 이게 하다 보면 소리가 시끄럽고 아이들이 깨면 이 번거로우니까요. 그러니까 뭐 제발 가라고 하는데 찾아온 친구는 뭐라 그래요? 안 가? 줄 때까지 여기서 내가 버틸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 맞이한 친구는 이 친구 된 게 원수 같죠? 차라리 몰랐으면 우리 집에 안 왔을 텐데 괜히 친해가지고 우리 집에 온 거예요. 이게 얼마나 번패스럽고 불편하고 짜증이 나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가르치면서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오늘 보니까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뭐라 그래요? 그 간청함을 인하여서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랬습니다. 무엇대로요? 예, 네, 뭐 했을 때? 그 간청함을 인하여서. 유대인들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나그네 환대법이 있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를 그냥 보내면 안 돼요. 이게 우리 집에 왔는데 우리 집에서 이 사람을 영접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먹여서 보내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 마을 공동체의 책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밤중에 자기에게 온 이 친구를 조금 더 매몰차게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야 먹을 것이 없어 누구 집에 가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야 우리 집에는 먹을 것 없는데 요 옆집에 가면 있으니까 가봐 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굳이 그 나그네들을 친구들을 여행자를 자기 집에다가 두고 자기가 가서 친구 집에 가서 먹을 것을 구하는 것은 나그네를 대접하지 못하는 것은 나의 불편한 나의 어떤 미숙함이 아니라 동네 전체가 수치를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동네의 수치를 면하기 위해서라도 이 친구 집에 가서 먹을 것을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누가 지나가요? 그냥 천사 세 명이 이게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 거죠? 얼른 가서 그 천사들을 데리고 와서 자기 그 발을 씻기고 먹을 것을 주고 환대하는 것입니다. 그 나그네 환대법의 시작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그런데 천사 한 명이 하고 끝까지 남아서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는 사이에 두 명의 천사는 소돔으로 가는 거죠. 소돔으로 가게 되었을 때
그 두 천사를 영접하는 것이 누구겠어요? 롯이에요. 왜 롯이 그 두 나그네를 환대하냐 그러면 나그네는 그들이 환대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기에 보면 이 나그네 환대를 하지 않는 그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지파가 있어요. 레위와 레위인의 첩이 유다에 있다가 자기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 속에 알이 저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여기서 머물까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아니 조금 더 가자 그렇게 하죠. 어디까지 갔냐 그러면 베냐민 땅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베냐민 땅에는 어느 누구도 나와서 이 나그네를 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밭에 가서 일하다 돌아온 그 노인 한 사람이 길에서 만나서 이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환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이 나그네를 환대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냐 그러면 이들의 완고함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이 두 사람이 들어가게 되었을 때 불량배들이 와서 환대를 하겠다고 그 노인의 집에 들어간 사람을 끌어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결국엔 이것 때문에 이 베냐민 지파가 전체적으로 큰 일을 당하고 한 지파가 멸족을 당할 뿐한 일이 생겨지는 겁니다. 한밤중에 이 사람이 찾아왔을 때 이 친구는 굳이 자기가 옆집에 가가지고 친구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떡 세 덩이만 달라고 많이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떡 세 덩이. 그것은 바로 위에 있는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주실 때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예,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간구하라 그랬어요. 이 친구가 가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한 게 아닙니다. 내 친구가 여행자들이 온 가운데 이들이 먹을 것만 주면 된다는 거예요. 날이 밝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가 스스로 나가서 뭔가를 먹을 걸 구해가지고 그 여행자들에게 주겠죠. 밤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 친구가 가서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하는 이야기가 읽었던 말씀인 것처럼 우리가 이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8절 다시 한번 볼까요? 8절 화면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 여러분 이 그 간청함이라는 게 뭘까요? 간청함. 예, 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안 가? 너 줄 때까지 안 간다니까?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해. 뭐 주든지 말든지 아니면 네가 또 옆집에 가서 구해오든지 그건 네 알바고 나는 너희 집을 못 벗어나겠어. 나는 너희 대문에서 끝까지 버티겠어라는 거예요. 여기에 간청함이라고 하는 것은 간절히 요청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 간청함이라는 것은 무례하고 뻔뻔하게라는 뜻입니다. 왜 무례하고 뻔뻔하다라고 말하냐 그러면 이 단어의 의미를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개인의 존엄이나 예절에 아랑곳하지 않은 염치를 모르는 무례함이라는 뜻입니다. 친구니까. 그리고 이 동네에 수치를 가져오면 안 되니까. 이 한밤중에 친구의 집에 간 이 사람은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내가 결국 이 사람에게 먹을 것을 내놔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사실은 이 여기에 무례함이라고 말했지만 무례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무례한 거예요. 이 무례함이 신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친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밤에 찾아와가지고 친구 집에 먹을 것을 내놔 그랬는데 이 친구가 내어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잠자리 들었어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그 사이에 이 사람이 이 나쁜 놈 그리고 이 집에 갔습니다. 이 집에 가서 먹을 것을 내놔 그랬는데 이 집에서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간밤에 이 무례함을 통해 가지고 만약에 떡을 여기서 세 덩이를 얻고 나가서 먹였다 그러면 나의 무례함은 사실 이 친구를 위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 친구가 거부한다 그래 가지고 그래 그리고 말고 이 친구 집에 가서 떡을 세 덩이 가져가게 되면 날이 밝았을 때 이 친구는 이 동네 가운데 수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간구하는 친구의 입장에서의 무례함은 누굴 위한 거예요? 네, 이 친구를 위함인 것입니다. 친구를 믿는 것이고 이 동네를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간청함이라는 것은 간절히 구하라는 뜻이 아니고 네가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도 나중에는 유익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찾아온 그 여행자 친구에게도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는 거죠? 뻔뻔하게, 뻔뻔하게. 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뻔뻔해도 될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죠? 어느 자식이 부모한테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자기 필요한 것을 필요할 때마다 아버지에게 무릎을 꿇고 아버지 이거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자식이 누가 있습니까? 이 아버지를 무서워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겠죠. 관계가 좋지 않아가지고 내가 말했다가는 이 뺨을 한 대 맞을 것 같은 두려움 있는 사람들은 어쩌면 무릎을 꿇고 예를 다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관계가 좋으면 우리가 가끔씩 저 새끼는 뭘 믿고 저러지? 근데 정말 아버지를 믿으니까 그러는 거죠. 어머니를 믿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도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니까요. 맞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기도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뻔뻔하게 하라는 거죠. 네가 요청하면 나는 줄 수밖에 없어 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원하는 것을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나가지 없어도 돼요. 맞죠? 하나님은 내 아버지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이 하나님께 함부로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 버릇없는 놈 그러시겠어요? 야, 넌 진짜 구할 줄 아는구나. 구하라 그랬잖아요. 구하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라는 말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찾으라 그랬어요. 뭘 찾아요? 내가 기도해야 될 대상이 누군지를 바로 알고 찾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한밤중에 여행자가 찾아왔을 때 여행자의 친구는 누구 집에 가야 될 줄 알고 갔어요. 어디 가야 될지 모르고 그냥 허공에 가서 간 게 아니라 누구 집에 가서 구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찾아간 거예요.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될 대상이 누군지를 알고 있죠. 분명하게 그분에게 찾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에게 찾는 것이 우리 예수님에게 찾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문을 어떻게 하라고요? 두드리라고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열렸잖아요. 한밤중에 가서 문을 두드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열렸잖아요. 제대로 된 대상에 가서 문을 두드리니까 열린 거예요. 내가 하늘 아버지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 창고를 대방출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뭘 못 주겠어요?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해서 물질을 요구할 때 하나님이 나 돈 없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필요를 따라 주지 않겠어요? 제가 이 금요 기도회 때는 조금 제가 공격적으로 거칠게 설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여러분들이 그 무엇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아주 원색적으로 구해도 됩니다. 그게 무엇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원색적으로 1차원적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될 때 그것은 1차원의 것을 받는 게 아니라 3차원, 4차원의 것에 기도를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맛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갈 때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온통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여호와는 말이야 누구야? 라고 강론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현상으로 보여주셨어요. 열 가지의 재앙으로 홍해를 가르심으로 그 물이 없는 곳에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아말렉을 물리쳐주시고 만나가 매출하기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의 눈에 보이도록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너희들이 그 보는 모든 하나하나하나가 내가 하는 일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내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을 인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는 것을 맛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려 그러면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1차원적으로 어떻게 해요? 무례하게, 뻔뻔하게. 그것은 여러분 누구를 위함입니까?
예, 하나님을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언약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물론 우리를 위함인 것이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가장 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강력함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가장 작은 민족을 들어서 하나님의 강력함을 드러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럴 때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뭘 기도하겠습니까?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르짖는 것이에요. 무엇이라도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을 보여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불의한 재판관과 한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 불의한 재판장 앞에 나가서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정당함을 요청했던 이 과부. 여러분, 이 과부는 사실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설명했잖아요. 불의한 재판장. 그러면 불의한 재판장이 이 과부에게 불의하게 죄를 덮어 씌울 수도 있어요. 감옥에 가두고 이 과부를 풀어주지 않을 고난도 불의한 재판장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나의 정당함을, 내가 부당하지 않음을 그 불의한 재판장에 가서 요청하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인자가 올 때에 그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고 끝까지 부르짖는 믿음의 사람을 내가 볼 수 있겠니? 기도하다가 놓아버리고 포기하고 자기가 해석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 라고 결론 지어버리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내가 만져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여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고 나에게 크고 놀랍고 은밀한 일들을 보여주실 것을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여러분에게 응답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기도할 때 마음껏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이 목이 터져라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달리기를 하다 보면 처음부터 10km를 달리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3km 달리고 처음 그다음에 5km 달리고 7km 달리고 10km 달려요. 기도하다 보면 기도를 엄청 오래 한 것 같은데 5분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내 목이 터져라고 통성 기도했는데 시간이 안 가요. 미치겠네. 나는 다른 사람처럼 1시간 기도한 것 같았는데 10분이 지나가질 않아요. 이래가지고 내가 기도하겠나? 내가 창피스러워서 못하겠다.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은 10분 하는데 다음 주는 11분 하다가 그 다음 주에는 1시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시간이 뭐 그리 중요하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깊이 들어가는 데는 여러분 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한마디 외치는 것보다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그 모든 이 죄악을 드러내고 어둠을 드러내고 막힌 것을 토로하고 억울함을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할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할 때에 세상 어디에 가서도 해결하지 못했던 것이 기도하는 가운데에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 들 때까지 누구만 생각하라고요? 예, 하나님만 생각하라고요. 누구만 생각하라고요? 예수님만 생각하라고요. 누구만 생각해요? 예, 성령님만 생각해요. 그러면 여러분 문제 가운데, 여러분 일상 가운데 있는 그 어떤 문제도 그 가운데에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답 주시고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용기 주시고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얼마나 여러분 교활하고 지혜롭고 얼마나 강력한 그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들이 우리에게 주눅듭니까? 얼마나 그들은 입에 능통함을 가지고 있고 말을 잘합니까? 우리를 길을 죽이는데 그들은 기술자 같습니다. 전문가들 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여러분 창피해주는 데에 전문가들 같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마음이 쪼그라들어가지고 겁을 먹어가지고 두려워서 뒷걸음질 치고 담대하게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 아닙니까? 기도할 때에 주께서 여러분의 심장을 담대하게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을 담대하게 해서 오히려 그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내 입의 말이 내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말을 인하여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는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인하여서 이것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그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마음껏 부르짖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한번 찬양합시다. 오늘 우리 찬양할 때에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